대만건설배 2020 시니어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스컵 1차전입니다. 자, 이제 두 판이 끝나고 마지막 한 판이 남았는데요. 이 바둑 종반으로 돌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승부는 명승부네요. 네.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요. 예, 바둑도 재밌고 성적도 재밌고. 네. 자, 이제 승부수가 뭐 나오겠죠. 예. 네. 지금은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조치훈 선수도. 지금 흑이 하려고 한 게 여기 맥을 구사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끌고 나가면은 네, 이게 이제 통째로도 아까 흑이 잡히는 그림만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이거는 도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흑의 노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기압도 들어갔어요. 굉장한 압박이죠. 예. 승부수입니다. 아, 도를 떨어뜨렸어요. 또 이렇게 주워서 산만합니다. 네. 사실 엄청난 강수인데요. 네. 한눈에 보기에는 딱 봐도 무리거든요. 예. 백이 먼저 좀 사전 공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쪽으로 둔 다음에 사실 여기를 닫게 되면요. 안 봐줄 수 없잖아요. 이 교환을 하고 네. 혹시 여기를 끊게 되면 아, 아직 참 연결도 안 되어 있었죠? 지금 여기가 못 살아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뒀는데 받아주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여기밖에죠, 최소한. 그리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해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 여기 두 개 다 급하게 만들어야지 백이 답답하니까요. 어? 거기 둡니까? 어, 그럼 노골적인 수가 되나요? 이러면 뭐 끊고 다 같이 싸우자는 건가요? 어, 아, 지금은 뭐 이렇게 두고요. 네. 여기를 단수를 쳐놓고 이 끝자까지 두겠네. 네. 여기를 받을 생각입니다. 아, 근데 그건 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받을 거면은 그냥 받으면 그렇죠, 되고 마늘 모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은 글쎄 뭔가 더 다른 의미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약간 다른 의미예요, 지금. 뭔가 그냥 받으려고 둘 것 같진 않은데 받으면 두 점 단수치고 네 일단 끊겠죠. 그렇죠. 끊고 이으면은 이끝자를 든다. 급소 때리나요? 네, 급소. 거기가 거기 두고 네. 싶어요. 네, 저는 오이준 선수의 승리수를 네. 봤습니다. 봤어요? 봤습니까? 네. 어렵지 않네요. 여긴 두고요. 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마늘 모 둔다 이거. 이끝자 두신답니다. 네. 여기요? 네, 네. 일단 아, 버틴다 이거죠. 그냥 여기 단수치고요. 어, 그게 되나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받겠습니다. 네.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차단당한 순간 네. 사실상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요. 자. 네. 일단 뭐 백은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이어야 되니까 네. 이 다음 수를 보죠. 이렇게 네. 하고요. 자, 조치훈 선수의 네, 여기를 차단하면 네.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뭘 해도 교환하고. 되네요. 백홍석 해설 보지 말자고요. 네. 따로 하자고요.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아, 여기는 여기 둘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럴 거면 여기 두질 않죠. 그렇죠. 네. 거기를 왜 둬요? 그 입구자는 일단 악수인데요. 네. 자, 다음 수가 일단 흑에 뭐 승부수가 나오는 걸 확실합니다. 아, 근데 넘어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결국은 중앙 입구자밖에 못 둘 것 네. 같은데요. 자, 어제 승부수 나옵니까? 아하, 이거는 아니. 아, 이거는 백홍석 해설위원의 참고도 대로 됩니다. 상기 입구자였나 봅니다. 네. 거기를 차단 당하면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둘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고요. 네, 이제는 승리수가 굉장히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유진 선수 마지막 관문만 잘 통하면 됩니다. 원래 그 자동차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주차장입니다. 네. 항상. 끝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주차장까지 잘 왔는데 네. 주차장 그 쉬운 데가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대답을 받아주는 김진영 캐스터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요. 지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뭔가 동조를 하고 싶은데 아니요. 기운은 아직 없습니다. 네. 유일한 변수는요. 네. 유일한 변수는 여기 하나 안 끌어놓은 것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 하나 안 꽂으면 약간 걸리는데 아, 혹시 네. 무조건 끊어져 있다고 아, 착각을 네. 할 수도 있다. 아, 지금 자책하고 있어요. 대마가 다 걸려있으면 사실 버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상 이것은 그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기는 기회가 아직 안 뒀으니까 일단은 백이 있긴 있겠죠.
자, 이은 다음을 좀 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해보죠. 아, 근데 정말 이 불리한 바둑을 절대 선수긴 하네요. 네. 이 우진 선수가 네. 잘 이끌어왔고요. 자, 근데 아직 아슬아슬합니다. 백이 노린 흑이 노린 경우 여기에 양쪽 끊는 거 노리는 거니까 예.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한 수 잘못 두면 바로 네. 역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준 선수 집중을 해야 되고요. 자, 제가 백홍석 해설위원을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정말 밉네. 적으로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과 중반 때는 또 똑같았어요. 저쪽도. 아, 그래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제 강수는 여기죠. 일단 여기고 여기 오면 이제 제일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는다면 여긴가요? 네. 근데 참아도 좀 백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중앙 깨면은 얘가 달라지죠. 네. 중앙 깨면 예컨을 해볼만 한 거고 지금 정말? 이제 백이 끝장을 낼 수 있다. 이게 백홍석 해설위원의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얼굴 표정으로는 조치원 네. 선수가 졌어요. 네. 지금 네. 지금 네. 여길 두더라도요. 네. 흑으로서는 좀 사실 아쉬운 것은 네. 여기가 안 돼요. 마지막 여기가 이렇게 두고요.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그것도 안 됩니다. 아, 이미 끊어져 있어요. 네. 네. 참 희망 달아주네요. 희망 고문이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수습하고 나면 또 끝내기 바둑이니까 일단 지금 뭐 견뎌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김만세 해설위원과 방송을 많이 해봤는데요. 참 그 미련이 많은 거예요. 쉽게 승복하지 않아요. 정말 그 바둑도 잘 돌 안 거두죠. 어떤 스타일이에요? 쿨하지 못하는 거군요. 아, 일단 같은 편이 이렇게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를 안 받아주면? 아, 안 받아줬으면 확실합니다. 네, 이제는 변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를 둬야지 이제 잡힌다, AB 걸린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자, 과연 결행을 할까요? 뭐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네, 이것을 하고요. 하나, 이제 여기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다섯, 이쪽을 두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날짜를 딱 두는 순간에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아, 끈으로 왔네요. 네.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차단이 안 돼요. 이쪽을 치받으면 이쪽으로 이으면 단수 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찝는 순간에 곤란합니다. 두 집이 네. 날 공간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네요. 저희 계획은 강훈 선수와 조치훈 선수가 승리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계획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3번기이고 네. 제가 일단 첫 승을 거두는 게 어려운데 일단 강훈 선수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바둑 내용도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조치구단이 다 그냥 쓸어 담다가 예, 마지막에 지금 사고 난 거에 불과하니까 네. 과동 내용으로 보면 이긴 거 똑같아요. 내일도 네. 이 패턴이 예상이 되죠? 내일은 이길 겁니다. 내일은. 네. 네, 이 패턴이 내일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니, 자, 조치훈 선수 2019 네. 시즌부터 이제 중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지면은 자. 첫 번째 패배 중계예요. 자, 언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네. 저희가 항상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다 전내 그럴 때 역전으로 환호를 한 게 하긴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는요. 어디를 두더라도 네, 여기를 두면 안 돼요. 네. 똑같아요. 여긴요. 네. 네. 지금 조치훈 구단은 네. 바둑판을 보는 시간보다 이 천정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네. 일단 대역전패니까 아무래도 네.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붙여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나요? 백도 모양이 열분데요. 가장 어렵게 자. 버티는 것은 여기 누구요?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끊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네. 네. 뭐 쉽게 두면 됩니다. 여기 누구요? 있고 네. 여기를 젖힌 다음에 어?
그렇게 되나요? 네, 저 상변을 사실 뒤로 받아도 되는데요. 네. 여기 젖혀 있게 되면 네. 여기 수가 늘어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네. 두면 자체 다섯 수. 사실 여기를 치고 네. 젖히면 또 여섯 수로 늘어나거든요. 네. 안 됩니다. 5, 6, 이제 그렇게 7, 하고 끝나겠네요. 8, 보니까 네. 그 8, 그림으로 네. 가고 끝날 것 같습니다. 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지금 이제 뭐 좀 잘 안 보이지 않긴 하네요. 네. 중반에 이 조치훈 선수가 정말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약간 느슨한 수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뭐 그 점을 어떻게 보면 오희준 선수가 끝까지 버티면서 이 참아냈던 네. 것이 이 역전승의 뭐 네. 결정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파고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건 안 됩니까? 이쪽을 근데 왠지 그 선 좀 약간 악수네요. 지금 호구요? 네, 일단 악수예요. 두 집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지금 우리가 시니어 여자 리그 이쪽에서 지는 쪽은 여기 스튜디오를 지키고 이기는 팀 쪽에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여기인가요? 네. 그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네.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되기만 하면 좋은데. 빅이나 이렇게 만들어내면 최고 좀 유리 최고 좋은데. 아름답죠. 네. 네, 아무래도 백이 좀 여기가 뒷수가 많으니까 네. 쉽진 않네요. 저희는 네. 이때는 좀 조용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캐릭터가 저랬어요? 방송에서요? 저랬다고요? 원래 저런 거예요? 오늘 아마 배운지인 프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이 좀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그 순하고 선하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오늘 아, 네 일단 아까 일단 끊는 수가 제일 어렵긴 한데 뭔가 흙도 자충이 걸리니까 네. 지금은 거꾸로 백이 흙이 여기 백이 여기도 안 둬도 되죠? 네, 늘어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항상 교훈을 얻네요. 봐도 이겼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 괜히 똑같은 상황인데도 괜히 밉게 들리는 거 보니까 봐도 아, 역시 그러네요. 복귀해서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네. 죄송해서 너무 여기서 더 편파를 하면 좀 더 죄송하기 때문에 네. 좋은 의미에서 이제 조용히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 돌을 네, 받았어요. 네. 아, 어? 네. 아, 조치훈 선수가 돌을. 네. 네 어차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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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이제 사실. 수익기 이상으로는 안 되는 게 이제 빨리 결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하변 그래요. 하변 한 점 네. 잡은 건 정말 심했어요. 한 번 풀어지니까 이 느슨함이 네. 점점 심해졌던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변화를 해봅니다. 아, 늘어도 안 되나요? 아마 약간 시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바로 패배를 선언한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두더라도 아마 이쪽으로 네. 있게 되면 네. 바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아기가 흑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저희가 뭐 나중에 인공지능 돌려보면 여기 3-3 들어갔으면 흑이 굉장히 유리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3-3 뺏긴 다음부터는 흐름이 확 넘어갔어요. 아니 그 선수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한 점 그냥 잡고 3-3 네. 비워두면은 그러네요. 네. 어쨌든 우아기에서가 흑에게 좋은 기회이면서도 좀 처리가 어려웠던 자리인데요. 사실상 네. 중반에 9-1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흑이 네. 좋아 보였었거든요. 네. 오희준 선수가 끝까지 참으면서 기회를 엿봤고 조치훈 선수가 약간씩 느슨한 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어차피 좀 딱 이렇게 뒀는데 내용으로 이런 정도면은 내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아 지금 네. 충격이 너무 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이렇게 시작부터 좀 수모를 좀 당했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지금 역시 3-3에 들어가서 백이 흙이 좀 주도적으로 뒀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이 흙은 차라리 3-3을 그쪽에 안 두는 것보다
못한 골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후회가 제일 많이 남죠. 자,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1차전은 여자리그 쪽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굉장히 좋지 구단. 아, 정말 다 잡은 대열을 놓쳤네요.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오유진 선수 역시 역시 이래서 오유진이구나 또 그런 느낌을 받았던 한 판인데요. 역시 참았다가 한 번에 역전시키는 솜씨가 역시 대단합니다. 일단 김성래 감독이 네. 조치훈 선수의 이 정신무장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냉정하게 네. 두던 조치훈 구단이 네. 이렇게 여자 선수를 만나면 힘을 못 쓰는 이유 지금 네.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역시 뭐 근데 초읽기에 몰리다 보니까 후반에 실수가 나오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데 여자 선수들의 기량이 그만큼 대단하다고도 칭찬을 좀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하나 네. 수확이 있다면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강훈 선수가 승리를 네. 거두면서 그렇죠. 개인 1승을 네. 처음 거뒀다. 그렇죠. 또 이 2, 3지명에서 한 판 이기고 그리고 네. 1지명 간의 어떤 이제 승점을 다투는 그런 양상이 될 텐데 네. 오늘 내용으로 보면은 역시 시니어 이 세 판이 시니어 리그 우승팀이 다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내일 2차전에서는 이제 시니어 리그 선수들이 아무래도 자신감을 좀 크게 갖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뭐 오늘 요 1차전 진 거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잘 됐다. 네. 뭐 근데 아쉽기는 좀 많이 아쉽네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바둑은 일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패배는 또 내일의 승리를 또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참으면은 또 내일 2차전 때 좋은 결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내일도 이제 다음 네. 이 2차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후반 부분의 집중력 부분은 확실히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불안해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과 중반은 이제 시니어 선배님들이 우세하고 네. 중반에 가면은 우리 여류리그 선수들이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뭐 균형이 좀 맞아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리그 선배님들은 좀 고민이 되겠네요. 네. 어쩔 수는 없습니다. 조치훈 선수가 정말 7분 응상까지도 넘고 네. 거의 승리를 가져오는가 싶었는데 네. 물러나고 뭐 좌하기 패부터 네. 우변당하고 우하기 당하고 그때는 이미 역전 같아요. 느낌이 흐름이. 네.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우하기에 3-3 처리를 들어갈 거면 확 들어가야 되고 네. 안 할 거면 딱 안 해야 되는데 네.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벌집을 건드린 골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실수가 승패가 넘어간 부분이 참 아쉽고요. 네. 2차전을 네. 기약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리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둔 부안 곰소소금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오유진 선수의 바둑을 거의 대부분 보긴 했어요. 오유진 선수 오늘 바둑 총평해 주시죠. 좀 초반에 좀 모양을 좀 잘못 봐가지고 너무 안 좋게 출발을 해서 거의 사실 이기기 힘든 바둑으로 흘러갔는데 좀 나중에 좀 네 상대가 실수를 좀 해서 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디쯤에서 이 바둑 그래도 다시 역전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셨나요? 우상기 쪽에 패를 좀 이렇게 굴복을 하고 백돌이 다 좀 깔끔하게 집도 많이 내면서 살면서 했을 때는 뭔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유진 선수를 10대 때부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한결 같아요. 오늘 또 워낙 선배님들이랑 대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오늘 조치훈 선수랑 첫 대국이었잖아요. 그 조치훈 선수가 오늘 자책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놀라진 않았나요? 잘 몰랐어가지고 네. 약간 놀라긴 놀랐어요. 표정 변화는 잘하더라고요. 관리는 잘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유진 선수가 1국 주장전 나왔어요. 물론 오더는 감독님이 관리하시겠지만 앞으로 조치훈 선수와 2차전, 3차전 계속 둘 가능성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오늘 내용을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누구랑 더도 좀 내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허서연 선수도 사실 대국을 보진 못했지만 뭐 기보를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 바둑 어땠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 생각이랑 대국 끝나고 인공지능을 봤는데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좀 계속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은 좀 계속 승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팀이 오랜만에 뭉쳤잖아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6개월 정도 만에 모였는데 좀 어떠셨나요? 일단 여기 시합장을 왔는데 다 그건 시합이 오랜만이어서 어색하다고 긴장된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뭐 시합이 없으면 딱히 교류가 없나 봐요. 워낙 매일같이 보는 사이긴 하죠. 네. 그렇죠. 자, 일단 부안공소소금팀이 오늘 1차전은 승리했습니다. 그 전에 이 대방건설 시니어 여자 챔피언스컵에서 계속 여자 선수들이 다 가져갔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각오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1차전 끝났지만 이제 2차전, 3차전 임하는 각오 두 선수에게 모두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유진 선수 해주시죠. 일단 항상 좀 여자 팀이 좀 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네 여자 팀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서연 선수도. 일단 꼭 우승을 하고 싶고 우승을 한다면 제가 1승을 꼭 보태고 싶습니다. 이게 두 선수가 또 잘해주면은 이번에도 여자 선수들이 승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조치훈 선수가 패하긴 했지만 시니어 팀에서 1점을 가져가면서 좀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과연 2차전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내일 바로 펼쳐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